오늘 제발 이 집까지 한번 봐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할 거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오? 여기라오. 무슨 한이 그러고 많으시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꾹.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오늘 제발 이 집까지 한번 봐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저 2층으로 가봐야 되는데. 저 2층으로 가봐야 돼. 일단 오늘은 이거를 일단 가져왔어. 일단은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잠깐만. 할배? 할배 있어요? 할배? 뭐야? 할배, 잠깐만요, 할배. 됐다. 오늘 잠깐만. 할배, 잠깐만요. 뭔 편입국 오시나요? 잠깐만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 내 준비를 단단히 했지. 담배는 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배는 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담배는 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담배는 피는 거 아닙니다. 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절을 한 번만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절까지 드리랍니다, 절. 이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까지 드려야 돼요. 절까지 드려야 돼요. 오늘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라. 제가 음식 준비하고 왔어라. 좀 드시고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잠깐만.
왜지? 뭐가 마음에 안 드시오? 왜 그러오? 왜 그게 그거? 꼬꼬 왜라오? 나 들어간다. 마음에 안 드시오? 뭘 말씀해 주셔야지. 홀감이 어디 갔어? 원래 있지 않았었니? 다시 한번 말해주시... 랄랄라 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들은 사람. 지금. 뭐라고? 나는 분명히 들었거든. 아니야, 지금 이거 도발은 아니야. 도발은 아닌데. 뭐라? 뭐라고 했는데 방금? 할배! 뭐라고? 나는 오늘 하비스 준비하고 왔어라오. 자꾸 이러실라오. 어디 계시? 거기 계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화나셨어? 말씀을 해주셔야 알지라오. 에? 뭐 때문에 그렇게 화나셨어? 말씀 좀 해주시오.
무슨 한이 그러고 많으시오? 천천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예?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잠깐만. 예? 뭐 때문에 그러시오? 예? 뭐라오? 뭐라오? 오늘 사온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느낌에. 사온 음식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 아까쯤에 내가 맹태포 산다 했잖아. 어? 아니야, 아니야. 뭐라 오라오? 무당? 억울하다고? 아니야. 음식이 아니야. 밤낮으로 시끄럽게 떠들어라오. 밤낮으로 시끄럽게 떠들어? 그래갖고 싸웠어라오. 이사를 왔는데 시끄럽게 떠들어라오. 밤낮으로 그래서 따지러 갔어. 이 옆에 말하지라, 지금. 이 옆에 말하지라오.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이사를 왔단 말이지라. 이 옆에 무당집에서 이사를 왔다, 그 말이지라오. 이쪽으로 왔는데, 몇날 며칠을 밤낮에 시끄럽게 하니까, 따지러 가고 싸웠어라오. 싸운 후로, 2층? 2층에서 2층에 답이 있다. 2층에 답이 있다. 2층에서 뭘 하셨다는 얘기인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구나. 절대로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2층에서 그 무당 죽으라고. 뭔 의식을 한 것 같아. 죽어 없어지라고. 2층인데. 여러분들, 도치공도 말했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망자 또한 거짓말을 합니다. 100% 다 신임할 수는 없죠. 하지만 2층에서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 안 되겠다. 뭘 알 수가 없어. 할아버지 계시오. 할아버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 지금 100% 뭐가 대사와 대화를 할 뭐가 이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 지금 과일이랑 뭐 이것저것 다 사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사온다고 하더라도 뭐. 할아버지 오셨어? 혹시 오셨어?
바로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하셨다. 여기서 이게 나올 수가.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소리가 났거든요. 이전에도 라디오 뭐 맞춘 소리가 났거든. 지금도 어김없이 났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전의 기운하고는 사뭇 틀려. 이전의 기운은 완전히 나를 밀어내려고 그냥 아예 넌 안 돼. 여기서 나가. 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해. 그래서 아까쯤에 그 조금의 대화도 나눌 수가 있었겠지. 물론 뭔가 확실히 딱 정리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얘기는 들을 수가 있었어. 이렇듯 이렇게 기운이 세도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어요. 기운이 없던 곳에 갔는데 갑자기 세질 때도 있고. 공포 방송이라는 게 이래요, 여러분들. 흉가 방송이라는 게. 흉가가 이래. 내가 성의를 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온 음식 자체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했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나쁘신 분은 아닌데 낯선 자의 첫 번째 첫날 왔을 때는 낯선 자에 대한 경계. 지금은 내 이전에 한번 왔고 또한 뭘 사가지고 왔다라는 뭔가를 그런 나를 자기를 위해 본인을 위해 뭔가를 준비해왔고 왔다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말씀 이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시오? 계시면은 2층도 갔다 왔는데 별거 없었어라오. 헉! 할아버지 왔어요? 왔어요? 오늘따라 뱃속에서 뭔 소리가 이라고 심하대.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아, 막걸리 새로 따뜻하게 받았거든요. 거짓말이란 게 부겨지잖아요.